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김예림님인데 여기 뭐 림킴으로 소개해달라고. 림킴? 네, 맞아요. 미국 여자 같대요. 국적은 한국인 걸로 아는데. 그렇죠. 네. 림킴. 림? 림킴. 김? L-I-M 김이에요? 맞습니다. 림킴? 네. 아니 이거 예명을 언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김예림으로 활동을 할 때도 림킴을 영문으로 썼었어요. 아, 김예림이니까 네. 끝에 림 그쵸. 따다가 네. 그럼 그냥 림킴이네 뭐 다른 게 아니고 맞아요 제 이름이 예림의 림킴이네. 네. 아,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림킴 파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 록 밴드 림킴 파크 네.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좋죠. 네. 그 사운드가 모던하기도 하려니와 아주 뭐 하는 게 링킨 팍은 그 뭐랄까 아마 그거 내가 상상인데 네. 그 빙하 깨는 소리 얼음 깨는 소리로 이렇게 시작한 앨범이 있어요. 아~ 컨셉 앨범인데 그게 나는 들을 때마다 막 그 북극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근데 네. 막 가슴이 짠해요. 네. 어? 근데 또 링킴이라고 하니까 근데 김민희님께서 링킴 씨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시크해 보이세요. 아닌 게 아니라 아니 그게 무슨 그 정장은 네. 남자 정장 아니에요? 그거? 아 이게 뭐 자켓 같은 건데 그냥 네. 네, 편하게 입고 와봤습니다. 아 편하게 입는 게 그 정도예요? 그럼 세상에. 네. 아니 나는 표현이 네. 표현을 잘 몰랐는데 시크해 보인다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시크해 보여요. 아우 나는 잘못해갖고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하고 시크해 보여요는 좀 다르지. 네. 있어 보여 하면 김예림이고 아. 시크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링킴이고 이런 거 아닌가? 아, 감사합니다. 권순애님 너무 반가워요. 김예림님 오늘 단발머리에 단아해 보여요. 예쁘다. 오늘 처음 보는데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그러고 보니까 머리도 막 뭐 한 건가 그게? 머리요? 머리도 이제 최근에 아니, 여성분들 잘랐어요. 여성분들 아시나 봐. 네. 머리가? 머리요? 머리 그냥 잘랐는데 이제 단발이라서 또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 아, 근데 아니 그거 네. 무슨 그게 왜 기레기가 다 달라? 기레기요? 머리 이게 기럭지가 다 다른 것 같대. 아 기럭지가요? 머리 기럭지가 어떻게? 아 맞는 건가? 남부 강세나님 우와 검색해봤는데 붉은 표지 공 님킴 신세경 씨도 닮은 것 같고. 너무 예쁘시고 단아하시고 섹시하시고 다 갖추셨네. 이게 뭐예요? 붉은 표지 궁은 뭐예요 이거? 아 이건 최근에 제 새로운 앨범이 사극인데 이게 궁하면? 맞아요. 그런 네 제목이 이제 궁이어서 그 궁의 그거를 떠올리실 텐데 네. 이제 궁극기의 궁을 따서 궁극? 네 궁극기 궁극적인 그 아 궁극적인? 네 얼티밋 맞아요. 그러면 얼티밋? 네. 그거의 궁이에요? 맞습니다. 오윤영님 웃는 모습이 이한이님 닮은 것 같아요. 이뻐지셨네 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강세나님도 그렇고 뭐 다들 그러고 이뻐지셨네. 아니 옛날부터 이쁘지 않았나? 아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이뻐지셨다고 그러니까 뭐 더 이뻐졌다는 얘기겠지? 아유, 감사합니다. 야 림킴. 근데 본인이 김예림 때부터도 림킴이라고 했다고. 네네. 난 또 무슨 새로운 여인으로 뭐
변신을 했나 그랬네. 아, 그러면 지금 뭐 앨범은 뭐 꾸준히 내고 있는 모양이지? 궁이라는? 네, 최근에 이제 궁이라는 새로운 싱글이 나왔고요. 싱글? 네. 아. 네. 그 계속해서 조금씩 활동하고 그럼 여태까지 디스코그래피는 뭐 어느 정도 돼요? 몇 장이나 냈나? 어떻게 돼요? 이제 미니 앨범을 한 3-4년 정도에 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스스로 좀 프로듀싱을 하기 시작해서 네, 내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싱글이나 이런저런 곡들을 작업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요전에 냈던 EP 앨범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제너레이션이라는 제목의 EP인데요. 그 중에 한 곡을 또 오늘 불러드리려고 해요. 오. 네. 그래서 아. 네. 최근엔 그 궁이라는 걸 싱글로? 맞습니다. 아. 요즘에 뭐 음원만 발표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그죠? 네. 아. 림킴. 그러면 림킴은 뭐 자기 그 요즘엔 유튜버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네. 그런 것도 활동에 SNS 활동을 열심히 하시나요? 네, 뭔가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 있고요. 근데 왜 주저주저해? 네? 아, 그냥 원래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조금 평소에는 원래? 조금 이렇게 차분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곡을 할 때는 조금 또 세게 하기도 하는데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변신을 하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에? 네. 원래 성격은 어떤 거예요? 원래. 원래 성격은 그냥 지금처럼 좀 차분하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맞아요. 네, 학교 다닐 때. 왈가닥 아니에요? 완전 조용했었어요. 어렸을 때. 완전? 네. 아니 완전 조용하다 어떻게 완전 어떻게 싸나워지 수가 있어 어떻게? 아 싸나워지. 하기보다는 또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음악도 그렇고 좀 도발적이잖아요. 네. 김예림 씨가. 그러게요. 근데 그런 이제 도발적이고 막 하고 싶은 건 하고 말 거야 이런 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그게 이제 뭐랄까 자기를 좀 알아가고 사춘기 좀 지나면서 이렇게 좀 변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 전에는 뭐 굉장히 뭐 터프 가이 아 뭐 였다가 사춘기 지나면서 좀 차분해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렸을 때도 저는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하는 성격이긴 했는데. 나 저 장난감 사야 되겠어. 저 인형 사야 돼. 그러면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 꽂히면 어떻게든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저기 같아요. 저기 유발쌤 내 그 둘째 본인은 좀 차분한데 둘째 선이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슈퍼에서도 막 눕고 막 그러거든. 아 정말요? 그 집 둘째 딸이. 아 어머, 아 고집이 원래 그렇게 세요? 차분해도 고집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네. 뭔가 하나 꽂히면 아 이건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새 꽂힌 건 뭐예요? 요새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원밀리언이라는 춤 그 댄스 크루랑 같이 이제 협업을 했어요. 댄스? 네. 댄스라니? 네, 댄스 크루. 크루가 네. 이름이 몇 명이나? 원밀리언이라고 최근에 100만 그, 명? 아닙니다.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신 그 원밀리언 크루분들이 제 곡을 가지고 엄청 멋진 퍼포먼스를 해주셨어요. 오. 그래서 그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꼭 같이 뭔가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여자들이 무섭게 생겼어? 아이고, 어머. 아니, 무척 주동물 같아. 사람들. 아니 여기 링킴 있다고 여기? 저는 이 안에?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댄서분들 파트고요. 네. 제가 좀 있으면 또 사이사이 나와요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분은 이제 또 다른 분이시고. 검객이네? 검객이죠, 네. 이게 왜 아, 뭐 불만 있어요 요새? 아유 없습니다.
왜 저렇게 무서워? 여 전사들 같아 막. 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언제 나와요, 예림 씨는? 여기 저 빨간 옷 입은 게 저예요. 사이사이에 이제. 아, 그 사이사이에? 네, 맨 뒤에 이제 춤도 추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게 접니다. 네. 이 동영상 진짜 요란하네. 좀 요란하죠? 아니, 이거 춤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 네,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추려고. 아. 네. 그럼 선생님, 춤 선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나오신 그 어디나 오늘 나와요? 이 영상에 나오신. 아, 영상에. 헷갈려. 리아킴 님이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리아킴. 리아킴? 네. 아, 거기도 림. 야, 이거 대단하네. 그죠, 좀. 야, 이 영상 때문에 유명해졌구나. 아, 이게 이제 최근에 싱글과 함께 발표된 영상이고요. 네. 아, 영상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 찍을 때 되게 고생했겠다. 그쵸, 아무래도. 네. 그럼 춤은 얼마나 배웠길래 저렇게 잘 춰요? 저거는 근데 생각보다 그 나오는 신이 짧아서 한 이틀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이틀 정도? 네. 아니, 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걸 이틀이나 배워요? 아, 뒤에 그 후렴에 네. 이제 군무 추는 신이 있는데. 아, 그, 아. 네, 그 신. 군무에도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아, 우리 같은 사람은 한 서너 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되려면. 아, 근데 또 금방 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아니, 절대 안 돼요. 자, 이 6889님께서 김예림님은 림킴이란 이름 두 가지 중 어떤 이름에 더 목소리가 아주 몽환적이신데 어떤 게 더 림킴이 더 좋겠지 뭐. 림킴이 좀 더 저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게 더 나갔다? 네. 김예림은 뭐 본명이긴 하니까 이제 네. 자연스럽기는 한데 뭔가 림킴 음악적으로는 좀 더 저 같은 그게 더 나갔다. 네, 맞아요. 뭐 옛날은 사실 작가들 뭐 다 필명으로 했지. 네. 특히나 뭐 여성분들은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림킴. 자, 그 아까 궁? 궁. 네. 어떤 또 라이브를 뭐로 할까? 뭐 먼저 하고 싶어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궁 먼저 해요. 아, 궁은 궁 네. 말고 제가 아까 그 EP에 있던 새로운 곡을 네. 라이브로 준비를 했거든요. 아, 그래? 뭐? 네네. 네. 요소울이라고. 요소울? 네, 요술이에요. 요술? 네, 요술. 아, 요술을 이렇게 쓴 거예요? 요술? 맞아요. 아이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야 무슨 아니 아까 거기 아까 그 잠깐 비디오 봤는데 그것도 으시시한데 경극 보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죠. 오 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함께 만든 그 프로듀서 친구랑 같이 만든 곡이죠. 아 이것도 네. 림킴이 같이 만든 거예요? 네. 어 아니 어떻게 이게 모티브가 뭐길래 이렇게 요술같이 부르시나? 아 처음에는 약간 좀 요정들이 좀 요술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좀 상상을 하다가 네. 뭔가 네 이렇게 좀 하이하게 뭔가 불러보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최명수님 노래 부르시는 이 창법이 뭐예요? 독특하네요. 진짜 경극 보는 것 같다니까. 경극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영화만 봤어요. 영화로? 네. 아 그래도 그게 뭐 보기 좋으니까 그런 톤이 나왔겠지? 그러게요. 네? 네네. 박선희님 물방울을 연상하게 하네요. 제가 우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 앞에 전주 나올 때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이런 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런 네. 느낌을. 네. 진짜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 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김명선님 노래가 몽환적이면 왠지 주술을 외워야 할 듯 해요.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하쿠나 마타타 신비로워서 다른 나라의 신비한 곳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황진선님 와 이 노래를요 라이브로 들을 줄은 몰랐어요. 수우파 때 처음 알게 된 이후로 뮤직비디오까지 찾아보고 곡의 의미까지 찾아봤었는데 노래가 너무 신비롭고 놀라웠습니다. 야 진짜 이런 거는 진짜 뭐랄까 뭐 중국 음악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K컬처가 글로벌하니까 네. 우리 음악에 담아내야지 될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뮤지션이지만 네. 뭐 탱고부터 뭐 네. 그쵸, 전 네. 세계에 그 있는 네로라는 그런 민속음악까지 다 이렇게 다루잖아요. 네. 링킴은 또 색다른 분야를 개척하고 계시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용명님 유행하는 곡도 좋지만 실험정신이 강한 곡도 좋은데 이 노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뭐 그냥 예쁘장하고 뭐 발라드나 부를 것 같고 막 그랬던 마돈나나 요즘에 와서 그 테일러 스위프트나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렇죠. 노력하는 게. 네 그럼요. 레이디 가가도 그렇고. 네. 그나저나 나 그렇게 춤을 갖다 그냥 이틀 배워갖고 이렇게 춘다니까. 원래 솜씨가 있었겠지. 아니 그게 네. 엄두가 났을 거 아니야. 그거 근무하는 거 보고 그 네. 댄스 팀이랑 네. 야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해면 하겠네 하니까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약간 성격이 평소에 식초 많이 드세요? 네 어떤 거요? 식초. 식초. 그거 하루 이틀 냉면 먹어서 된 일이 아닌데. 아 그쵸 이게 근데 제가 뭔가 성격이 아 이거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든 좀 막 하려고 하는 성격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야, 네. 이순자님 한편의 무협 영화 보는 듯 귀호강했습니다. 박미영님 지킬 박사와 하이 같은 가수네. 정말 독보적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가수 같아요. 이런 가수 또 없잖아요. 오, 아까 얘기 나왔는데 그 잠깐 봤습니다만은 아, 풀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궁 함께 들으시고 4부에도 꽃다방 김마담 함께 하시죠. Queen like me, oh, Bella.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림킴 함께하고 계십니다. 0511님 어? 그 슈퍼스타 K 김일임님 맞으세요? 제가 그때부터 엄청 팬이었는데 이렇게 뵙네요. 와. 그 김일임입니다. 맞습니다. 림킴입니다. 5147님 림킴님 예전에 저희 빵집에 와서 빵 드시고 간 적이 있는데 방해되기 싫어서 너무 아는 척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깔끔하게 드시고 가셔서 감사하고 신기했네요. 오, 오, 그랬군요. 동네 빵집이 요새는 동네 빵집이 워낙 또 잘하시니까 맛있는 데가 많죠. 맞아요. 네. 오, 그리고 빵이 이렇게 간다운 빵은 또 맛있잖아. 갓 지은 밥처럼. 맞아요, 맞아요. 저 빵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빵순이에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빵순인데 어쩌면 그렇게 빵순이는 보통 그렇게 안 날씬한데. 그런가요? 예림 씨는 운전이래. 운동 많이 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이제 홈트 간단하게 그냥 스트레칭이랑 조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한 아령 한 5kg짜리 이렇게 쳐. 네. 민킴 씨. 네. 아, 비법을 좀 얘기해요. 지금 다들 지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날씬해지나 그런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 그냥 운동 좀 하고 뭐 제가 근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했는데도 이래요. 이러는 거나 배신이지. 제가 좀 패턴이 일정한 것 같아요. 얼마가? 패턴이. 패턴. 그, 네, 하루 패턴이. 네, 밥 먹는 시간이 일단 거의 일정하고. 오. 네, 그리고 아침 먹어요? 아침 3끼 다 먹어요. 그렇지. 아니 그런 거 비법을 알려주지.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대요. 네. 예. 근데 아침 3끼는 네. 아침 주로 뭐 드세요, 그러면? 그냥 저는 가족들이랑 살아서 엄마가 이제 한식으로 집밥. 한식으로? 네. 아침마다 집밥을 먹어요? 네. 저렇게. 그거 그렇게 호강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다큰딸 나가라고 안 그래요 집에서? 저는 근데 사실 가족들이랑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네,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롭게 쉽지가 않은데. 그쵸. 네. 관현 딸이 집에 있으면은 네. 어머니 아버지가 틀 볶을 때 안 그렇구나. 네. 그냥 아침밥 꼬박꼬박 한식 한정식으로 딱 챙겨 먹고. 맞아요. 그래 점심 또 뭐 먹고 싶은 뭐 이거 왕창 먹고. 네, 점심에는 조금 가볍게 먹는 것 같고요. 점심은 가볍게 먹어요. 네, 또? 네, 네. 그럼 저녁은 만찬인가? 저녁은 그냥 보통 정도. 아침을 제일 많이 먹어요. 아침을? 네. 야, 그 비결일 수도 있다. 우리 저기 네. 나승현 작가하고 막 우리 손재 뭐 우리 배 여사 뭐 해갖고는 다들 네. 피부 비결이 궁금한데. 피부. 피부 관리. 네. 이거 피부. 어떻게 해요? 비싼 집 다니는 거예요? 비싼 아닙니다. 비싼 집 아니라니. 비싼 집 아니고 그냥 이 평소에는 화장을 좀 안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되게 민감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최대한 진정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진정? 네, 진정. 뭐 열받는 게? 네. 아니 그렇게 피부가 민감해요? 진정이라니. 아무래도 얇아가지고 아. 추우면 막 빨개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진정을
하자 이렇게 팩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하여간 뭐 진정이라면 여성분들은 아시겠지. 맞아요. 어떻게 하면 진정이 되는지. 그쵸 그쵸 그쵸. 어. 그 참 오늘 비결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을 드시는구나. 아침을 먹습니다. 야, 김현규님 차분하고 예쁜 미모로 강단 있어 보이네요. 멋진 링캠님 그 누구와도 비교가 되질 않네요. 정말 독보적이세요. 이미경님 버스킹 프로그램에서 감동적인 무대를 봤는데 커버하고 싶은 곡이 있나요? 커버하고 싶은 곡이라 버스킹은 또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비긴 어게인 보신 게 아닐까 싶은데. 아 TV 프로그램? 네네네. 아 또 홍대 갈 뻔했네. 아, 좀 알리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좀 더 열심히 아,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얘기 나왔으니까 네. 거기 그런 프로그램에서 가서 부른 게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런저런 곡들 불렀었는데 그런 거 프로그램 하고 다니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버스킹은 아니었고 한 자리에서 이제 관객분들과 함께 하는 무대였었어요. 버스킹처럼 보이는.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진짜 버스킹이 아니고. 그렇죠. 아 링킴은 근데 실제로 버스킹 해본 적 있어요? 버스킹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봤죠? 네. 어 아니 해보고는 싶어요? 버스킹이요? 네. 오. 버스킹 하면서 거기 칼춤 네. 주고 막 그러면 난리 나요. 아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요. 한 번쯤은 아. 도전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한 대만 하는 사람이니까 네. 한번 해요 연락하고 오실 건가요? 아니 링킴 한 대만 버스킹 한 대만 가야지 그거 구름처럼 몰릴 것 같은데 링킴 버스킹 안 된다 네. 난리지 한번 요즘에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진짜 슈퍼스타라도 한번 해볼 만해요. 아 그럼요. 네. 요즘에는 그 진짜 이게 현실인지 이게 가상세계인지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가상세계 같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림킴이 그 음악도 네. 몽환적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그런 음악들 많이 하니까 네. 괜찮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김유라님 림킴님 너무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었네. 자랑스러워요. 확신에 찬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링킴 노래 네 뭐라고 플레이리스트를 링킴 노래로 다 채우겠대요. 와 감사합니다. 와 김유라님 그러면요 이거 라이브 하나 뭐 네. 하나 더 하시지. 네 커버곡 얘기가 나와서 또 아까 얘기 나온 거. 네 그래서 그 콜드플레이 Fix You라는 곡을 Fix You. 네 야 이거 링킴이 부르면 또 Fix You 이거 이것도 플레이리스트 올라가는데 네 또 아침장 버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ooh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Ooh. Lights will guide you home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re worth. Ooh. Lights will guide you home.멋있네. 아, 링킴 목소리 지금 들으면서 야, 목소리 눈 같다. 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차갑고 근데 어떻게 들으면 포근하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하얀 솜처럼 따뜻할까 하고 만졌는데 차갑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눈을 보고 만져본 아기들은 눈이 얼마나 신기했을까. 그쵸, 네. 생긴 거는 자기 맨날 입 덮고 자는 하얀 솜 이불같이 이불 생겼는데 네. 이거 만져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그럼 얼마나 신기하겠어 애들이. 그쵸. 진짜. 근데 링킴 목소리가 눈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눈이 와가지고 또 마침. 아, 근데 오는데 안 힘들었어요?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나는 그냥 눈이 아주 뽀얗게 아주 하얗게 차를 뒤집었었잖아요. 밤새 네. 뒤집어 쓰고 있어요. 바깥에 차가 있었으니까. 네. 그냥 이제 이렇게 뭐지? 그 와이퍼만 네네. 이렇게 하고 네. 한데 여기 눈만 이렇게 뜬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달려왔거든. 완전히 강아지가 돼 있더라고. 방송국 와서 보니까 눈이 그대로 차에 붙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대로. 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8733님. 아, 가게암 눈치 흐며듣는데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와. 아니 이거 콜 Fix You 너무 예쁘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아까 통기타 하나로 이렇게 갖고 네. 이거 버스킹 하시라니까. 잘 생각해봐요. 거기 뭐 아까 누구랑 저기 원 밀리언 와서 뒤에서 막 무척 춤을 쫙 추고 야. 양미지님, 도로 위 눈도 녹고 내 고막도 녹고. 아, 신화숙님, 림킴은 아직 순수 고우시네. 곱게 자란 여린 수선화 같은 느낌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최송이님, 뭐 좋은 얘기 다 나오네 오늘. 아, 최송이님, 픽스유 들으니까 옛날 투기할 때 생각이 나요.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아주 보물이에요. 우연실님, 아우 따스워라.
커피 사러 나가는 길인데 음미하며 좀 더 천천히 걸어야겠어요. 늘 노래해 주세요. 우연실님, 예림 씨는 목소리가 지문 같은 분이라 한번 들으면 노래가 귀에 딱 붙어버려요. 새 앨범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싱글 이번에 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멋져요. 백서원님, 림킴 언니, 저 중학교 때 같이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 오셔서 강당에서 노래 불러주신 적 있어요. 아침장에서 만나니 반가워요. 고등학교 때 같이 있는 고등학교 때 언제였지? 무슨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얌전해 때문에 고등학교 때 무슨 이게 아마 제가 슈퍼스타 K를 나오고 나서 갔던 학교일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아니 슈퍼스타 K를 고등학교 때 나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 네. 그랬구나. 네. 어머, 그럼 학교에서 난리였겠네. 그때 네? 잠깐 그랬었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사실 가물가물한데. 왜 학교 때 인기 많았잖아요. 아니요. 아니라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인기 있을까봐? 아니요. 손형욱님, 와 림킴님 오랜만이네요. 슈스케에서 팬 되고 후속으로 싱글 내셨을 때도 많이 들었는데 우연찮게 그로부터 1년 뒤 림킴님 친오빠가 중대 후임으로 들어왔더랬죠. 그거 참 인성 좋은 친구였는데. 오빠가 있어요? 오빠 있어요. 기억을 또 하고 계시구나. 오빠랑 몇 살 터벌인데? 두 살이요. 두 살? 네. 아. 저도 한번 면회 갔었었는데. 그때? 네. 오빠도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오빠는 뭐예요? 오빠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네. 아니 오빠 다니는 세상하고 내 지금 가수 생활하고 하면은 어때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네. 오빠 참 안 됐죠? 그래도 뭐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일 하니까. 네. 자, 꽃다방 김만 오늘 림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꽃다방 김마담 오늘 주인공 림킴이었습니다. 와 진짜. 아침장 가족들이 그동안에 뭐 슈스케 그런가 한 11년 정도 11년? 됐어요. 네. 이 정도 지금 링킴을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면서 한눈으로 다들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저렇게 변했구나. 저렇게 커지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완숙이님, 조곤조곤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느질을 하는데 제가 차분하니 조신해지는 이 분위기. 또 성두영님, 림킴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계속 듣다가 아쉬워서 장갑 벗고 문자 보내요. 림킴님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아침장 가족들한테 진짜 눈만큼이나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춤도 이제 계속 추실 겁니다. 오케이. 오늘 날씬한 몸매 유지하는 비법도 갖춰주셨고. 자, 오늘 끝곡은요. 공들. 이건 뭐 프라이머리와 오역이 함께 했네요. 네. 자, 공들이 띄워드리고 전 또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Hello.